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마이 컨텐츠는 토요타 수프라를 모델로 만든 제스터 RR을 리뷰할 겁니다. 오케이, 됐어. 이때 레전드리 버터 스포츠. 여기 보시면은 제스터 RR 가격대는 147만 7,500달러, 그리고 이동수단 재원 같은 경우는 4칸 조금 넘고 있어요. 자, 일단은 노란색으로 줄을 클릭.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수프라 제스터 RR이죠. 먼저 전면부를 보시면은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앞쪽 프론트 그릴 같은 경우는 세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 둘 셋.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본넷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길쭉하게 뻗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여기선 또 이렇게 올라가요. 옆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생 앞쪽이 굉장히 길고, 그리고 지붕에서 시작되는 이 쿠페 라인이 뭔가 뒤쪽으로 살짝 제껴진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그리고 문짝 뒤쪽으로 에어덕트가 이렇게 뚫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뒷모습도 진짜 독특하게 생겼어요.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원형으로 4개, 그리고 라인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고요. 그리고 양쪽에 쿼드 버플러까지. 제가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오, 이 정도면 좋아요. 나가보겠습니다. 바로 엔진 한번 볼게요. 이것이 바로 제스터 RR의 엔진. 어디서 많이 본 엔진이군요. 뒤쪽 트렁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위로 올라가요. 보시면 공간이 이 정도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뭔가 좁아 보이는데 그렇게 좁은 건 아니에요. 쓸만합니다. 그리고 뒤쪽 트렁크랑 앞이랑 이어져 있거든요. 그럼 뒤에다가 음료수 같은 거 보관하면 좋겠죠. 아, 시트가 뭔가 살짝 평범하네요. 좀 더 다이내믹 해도 될 것 같은데. 핸들도 원형, 그리고 계기판도 원형, 송풍구도 원형, 버튼도 다 원형, 커피 꽂는 자리도 원형, 그리고 이것도 원형, 심지어 스피커도 원형. 여러분들, 수프라의 엔진은 튼튼하기로 유명 하죠. 그렇다면 제가 총을 한번 쏴볼게요. 컴뱃 MG로 발사. 그렇지. 보시면 총알도 막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불이 살짝 나는데 준비하시고 스타트. 그렇지. 달빈님 차량의 구동 방식 볼게요. 보시면은 구름 구동. 오케이. 지금 보시면은 계기판이 220마일까지 있거든요. 일단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스타트. 스타트. 처음에 살짝 킬스핀이 있었어요. 40마일 돌파, 60마일 돌파, 80마일 돌파, 100마일 돌파. 그리고 보시면은 110마일, 110마일 갔어요. 그리고 120마일 돌파. 120마일 맞죠 이거? 그리고 100 몇이야 이거? 140마일? 이게 글씨가 작아 잘 안 보이네요. 어쨌거나 지금 개조가 하나도 안 되는데 속도가 나름 나온다는 점. 이번에 핸들링 보겠습니다. 여기서 급격하게 핸들링. 오른쪽 브레이크 살짝 밟고 핸들링. 다시 한번 더 왼쪽 브레이크 안 밟고 핸들만. 정확하게 잘 돌아왔는데 뭔가 살짝 아쉬운 느낌? 오른쪽 좀만 더 돌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바로 개조해볼게요. 에그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그 다음에 펌퍼. 먼저 앞범퍼 보겠습니다. 보시면 종류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카본 슈퍼 스플리터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는 뒷범퍼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것도 카본으로 바꿀 수도 있고 여러가지 디자인으로 고를 수가 있어요. 카본 포커스 디퓨저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소형 날개 내 밑에 거. 다음에는 엔진 블럭 보겠습니다. 이거는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번엔 캠커버. 솔직히 이것도 감성 튜닝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스트럭 브레이스, 이것도 성능에 영향 없을 겁니다. 아마도 저 이거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엔진 풀어. 그 다음에는 머플러 볼게요. 보시면은 머플러를 진짜 여러가지로 바꿀 수가 있고, 저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알루미늄 빅보어 머플러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빨간색 글래스 달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드캐치, 후드캐치가 솔직히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1차 클래식 캐치 달아줄게요. 이번에는 후드 보겠습니다. 근데 이 차량은 볼 때마다 느끼는데 후드가 진짜 크네요. 건드리지 않을게요. 경적은 경찰 경적. 그 다음에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시보드, 이거는 카본 대시 달아줄게요. 계기판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대시 측정기 달아줄게요. 그리고 문짝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트는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카본 버킷 시트 달아줄게요. 다음에 핸들, 얘도 개조 안 할 거예요. 그다음에 롤 케이지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여면, 네온 색상은 레드. 이번에는 상징 보겠습니다. 보시면 종류가 진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텐미니카 달아줄게요. 다음에 루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미러, 카본 미러 달아줄게요. 그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카본 블랙, 그리고 2차 색상은 카본 블랙 달아주겠습니다. 다음에 트림 색상 토리노 레드 달아줄게요. 그리고 액센트 색상 같은 경우는 아이스 화이트, 루프 핀 같은 경우는 카본 루프 달아줄게요. 그리고 위쪽 지붕 같은 경우는 베벨 루프 달아줄게요. 다음에 스커트, 이것도 바꿔줘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맨 밑에 거. 그 다음에 스포일러 볼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왠지 모르게 엄청나게 큰 스포일러 달고 싶은데, 잠시만요. 카본 슈퍼 날개 달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차광띠, 차광띠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건드리지 않을게요.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어, 터보 장착 완료. 그 다음에 배기 브레이스, 보시면은 배기 브레이스를 달아줄 수가 있습니다. 건드리지 않을게요.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꿀게요. 타이어 영상, 방타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빨간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제가 스탠스를 낮춘 다음에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처음에 휠스핀 살짝,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100마일 돌파. 가속력 진짜 좋아요. 120마일 돌파. 130마일? 140마일? 뭔 소리야? 여기 몇 마일이야? 150마일이야 이거? 설마? 그렇다면 이제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은 로그립 타이어를 장착한 칼리코, 썰튼 RS 클래식, 큐토 GTX, 자, 그리고 도미네이터 GTT. 출발! 출발 스타트! 와, 첫 스타트는 캐런 썰튼 RS 클래식이 진짜 빨리 나가네요. 그리고 그 옆에 저거 로그립 칼리코,
로그립 칼리코 같은 경우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죠. 제 뒤쪽에는 큐토랑 그리고 도미네이터 못 따라옵니다. 썰트나레스 클래식, 썰트나레스 클래식 저보다 빨라요. 그리고 1등은 로그릭, 그리고 2등은 앞에 있는 차 2대, 그리고 3등은 저. 여러분들 이번에는 장거리 한번 달려볼게요. 저희가 여기서부터 여기 편의점까지 멤버 넘버 비슷하고요. 몬스터 트럭이 하나가 추가됐네요. 1 시작!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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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역시나 칼리코랑 캐논 썰트나레스 2대 빨리 나가네요. 1등은 역시나 칼리코, 그리고 그 뒤에는 썰트나레스 클래식, 그리고 3등은 저. 아 3등이 아니라 4등이죠 제가. 그리고 아까 전에 봤을 때 제가 시속 150마일까지 나왔었거든요. 보시면은 썰트나레스 클래식을 넘는지 보겠습니다. 계기판 보시면은 지금 어우 뭐야 170마일 찍히는데? 이게 근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검증이 필요합니다. 어쨌거나 썰트나레스 이겼죠? 하지만 칼리코는 이기지 못해요. 칼리코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오 뭐야 저거 도미네이터! 도미네이터! 여러분들 도미네이터 같은 경우는 후반에 빠른 차였죠? 자 1등 칼리코, 그리고 2등 도미네이터, 3등 제스터 RR. 이번에는 길거리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출발 하트! 출발! 와 여러분들 제가 1등에서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 운이 좋은 건데 속도 줄여서 왼쪽 몸통 박치기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은데 아이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GT5. 여러분들 일단 몸싸움하지 말고 자 이쪽으로 직진 아이코! 다음에 여기 아이코! 렉서스! 자 여러분들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아이 길막! 길막! 여러분들 한 사람씩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왼쪽! 나이스! 손이 없었죠? 왼쪽! 나이스! 정확한 드리프트! 제가 지금 5등이고요 좀만 더 힘을 내면은 4등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돼! 5등? 안돼 5등! 1등 썰트나레스 클래식, 2등 테일게이터, 3등 벡터, 4등 벡터, 5등 제스터. 그렇다면 이제 차량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